아리아나 스타일을 또 따라했거든요. 포르테일을 좀 밀고 있어요. 시그니처 룩으로. 언니 헤어라인 이쁘잖아요. 예, 그것도 심었어요. 고생 많으셨어. 아이콘! 쑥쑥하고 어색하다. 세레나의 303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해요. 옆에 너무 예쁜 분이 오셔가지고 신경을 좀 이렇게 좀 많이 썼어요. 뭐라고요? 한번 일어나서 도와주세요. 여기 오세요. 오늘의 게스트 종로 이태원을 할 것 없이 너무나 요즘에 핫한 퀸이시죠. 이태원의 전설. 이태원의 비욘세로서 보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리입니다. 네, 맞아요. 네. 아, 네올리프 되게 오랜만 아니에요? 네. 몇 년 만이지? 반비언니를 거의 2년 만에 보고. 아, 정말요? 네. 영상에 나오는 게 이제. 아, 그 3분 키우는 거. 맞아. 거기서 또 말도 안 하잖아. 처음으로 이렇게 유니콘 분들에게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거네요. 환영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보리님을 어디서 처음 봤냐면은 시절에. 진짜 못생겼어. 드래킹이라는 걸 네. 정확히 알고 나서부터 아, 내가 했던 쇼는 약간 회식된 회식. 약간 세레나랑 보리 두 분이 보여지는 스타일도 그렇고 지금 약간 다르잖아 스타일. 뭔가 똑같은 게 하나가 있더라고. 우리가? 예쁘다는 거? 어? 정답은 개인 유튜브 채널. 아. 예전 영상들을 보면서 소감도 말씀해 주시고 리액션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누가 나오려나? 처음에? 아이씨! 저기가 303호야. 처음 내가 드랙을 시작한 게 303호기 때문에 너무 신나지 않나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 저런 스타일 쓰지 말라고. 옛날엔 저랬어요. 옛날에 맞지. 근데 이런 스타일이 재밌었어. 이제 준비한다. 채널명이 그거였지. 인생연습생 세미올라. 인생연습생으로서 인생의 다양한 도전들을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런 특징이 없는 채널이었죠. 이거는 새롭게 시작했던 우리 채널의 첫 번째 영상. 준비되셨나요? 동일임은 맞으시죠? 어떡해. 기가가 미안해. 첫 브이로그부터 저렇게 쌩얼. 우리 참 용감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그거를 축구한 거야. 진정성. 근데 왜 안 됐지? 그러게. 아, 요거는 나의 역작이지. 너무 좋았어. 아, 그래? 나 여기 장면 너무 좋아. 바캉스 아줌마? 남산의 문화를 좀 알리고 싶었어. 문화? 남산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오, 정말 큰 에너지 냈다. 약간 이거 즉흥으로 해서 카메라 좀 당황하실 것 같은데. 서울의 5점을 찍고 약간 반응이 좋았어. 풀 컨텐츠는 찍기나 살짝 귀찮은 거야 혼자서. 아, 그러면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한번 해보자. 정말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다 그때 당시. 근데 이때는 또 끼로써 하는 게 재밌었어. 네오미크도 보면은 초반에 다 그랬거든. 어, 맞아. 아, 지금은 이제 계약서가 필요하죠. 어? 야, 의상도 바꿔가면서 가발도 바꾸고. 아, 지금 모래바닥에 스타킹 신고 계신가요? 네. 또 가고 싶은 데 있어요? 드랙을 하고 약간 좀 낯선 곳으로. 나는 신라호텔 뷔페를 한번 가보고 싶어.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아. 보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알 수 없는 감동을 느끼거든? 보리가 춤을 출 때마다? 여러분, 보리가 춤을 진짜 잘 추거든요. 아직 전문적으로는 배워보지 못해가지고 배워보고 싶은 선생님이 있는데 갑자기 군대를 가셔가지고 기다리고 어리신가 봐.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모병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애프터스쿨 잠깐 나왔었잖아요. 아, 맞아, 맞아. 활동하시는 드래킹들 모여가지고 뱅 한번 해보고 싶어. 아, 멋있게 한번 찍어보고 싶어. 우리가 끼면 LPG 느낌 나지 않을까? 그거는 잘했다 진짜. 이때가 처음으로 이제 드랙쇼라는 걸 할 때죠. 거의 친구들이 막 10명 넘게 왔었어. 아, 잠깐 스탑. 아, 저거 직접 녹음한 거. 직접 녹음해가지고 넣은 거. 너도 직장을 다니고 나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을 다니는 드래킹으로 사는 건 어떠세요? 다음 거는 이제 여러분들을 뭔가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예요. 아, 그래요? 너도 약간 화가 느낌이다. 그래서 공통 그게 있다고 한 거였구나. 수술이 없는 카뱅 후원. 어머, 저 왜 이렇게 크게 했대 내가? 화사가 되게 뭔가 드래킹들을 약간 끌리게 하는 약간 매력이 있어. 머리 넘김? 약간. 그 맛을 알더라고. 그래서 진짜 임모를 포기를 못하겠어. 아, 맞아. 나도.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되게 레트로한 무드를 되게 좋아해. 근데 나는 또 그런 욕심이 있다? 또 가끔씩은 약간 킴 카다시안처럼 진짜 막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스타일링 있잖아요. 막 해가지고 막 머리를 싹 해가지고
이제 부산에 관련된. 저희 드랙 가족이죠. 골드사와 문디가르시나. 다들 어리다. 와, 진짜. 어려. 이때 악플이 달렸죠. 이봉원, 김민교, 자이언티. 그 좁은 303호 그 방에서 같이 저렇게 드랙을 했어요. 문디가르시 가발 봐. 저거 내가 예상한다. 알리익스프레스 12,000원짜리. 어? 뒤에 빨래 저렇게 널어놓고 있어. 딱힌 거. 뒤에 보이는 패딩 보이시죠? 이거 조나가 만들어준 거예요. 모양색깔. 봐서. 만들었구나. 그 아직도 여기 있어요. 최대한 많이 챙겼어. 저게 드래키의 흔한 캐리어죠. 근데 가서 한 벌 입고. 아 맞아. 출장 드래기라고 하죠. 막 짐도 엄청 많고 막상 호텔에 도착해 조명도 우리 집 조명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익숙한 조명이 아니다 보니까 막 화장도 막 이상하게 되고. 좋은 거는 근데 그 도시만의 그 바이브가 또 느껴지잖아요. 저도 부산 갔었고 대구 갔었는데 정말 너무 막 열광적으로 응원을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기차 타기 전에 약간 부산 내리면 괜찮겠지? 사람들 안 오면 어떡하지? 근데 약간 가면 팁을 좀 잘 안 주시더라. 드랙 공연 문화가 익숙하시지가 않으시니까 팁 좀 많이 주세요. 전 팁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막간을 활용해서 드랙쇼에서 팁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빳빳한 5만원짜리 기본 만원이면 굉장히 좋고요. 여기다 꽂아 빳빳하게 세운 다음에 이렇게 집으면 저희도 텐션이 또 올라가요. 그러면 대가리 두 번 돌리고 다섯 번 돌리고 그랬잖아. 본인이 준비해온 안무가 있잖아. 근데 안무 중간에 이거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 계속 보는 거야. 하고 받은 다음에 까먹어 안무를. 그래. 오늘 이제 완전 초반에 이런 영상들을 많이 봤어요. 기분이 어떠신지.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나도 그렇게 느껴. 나 아까 거기서 되게 약간 좀 살짝 울컥했어. 나 첫 드랙쇼 작은 바에서 했던 거. 맞아. 그때는 되게 응원도 되게 친구들이 많이 해주고 같이 막 다녀주고 내가 어디서 쇼한다 그러면 항상 오고 내가 드랙을 처음 시작하고 그런 기억들이 막 너무 새록새록 떠올랐어. 제일 부러웠던 그거 친구들 옆에 진짜? 같이 가는 거 저는 그런 게 없었어. 어디 가서 이제 공연을 하면 혼자 갔었어요. 뭐 앞으로 또 유튜브 하는 계획이 있으시고. 네 유니콘 여러분. 나 너무 나 약간 마무리할 때마다 좀 어색해. 네 유니콘 여러분 오늘 저희의 뭐 폭망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약간 소강 상태죠. 오늘 이제 저희의 채널들을 보셨는데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하다. 그쵸? 진짜 댓글로 어떠셨는지 한번 저희한테 소감을 좀 말씀해주세요.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세요. 그래도 약간 하나의 되게 어떻게 보면 영상 앨범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쵸? 네. 옛날 기억도 나고 이건 다른 사람들이 못 가지는 그런 앨범이야. 맞아. 뭐 과거는 또 과거고 우리가 또 이제 현재를 또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유튜브 활동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쇼 무대에도 자주 보여주실 거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언제 찍나 했더니 오늘 찍었네. 진짜 우리 곱창 동굴 먹었네.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외손으로 할까? 바이 유니콘 하고 이렇게 바이 유니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언니 최고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가 제일 잘 된 것 같고.